안녕하세요. 축강아입니다. 저희 이제 4강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브러시에서 하이드라는 건요. 모브젝트를 숨기는 거 그런 툴인데 진짜 진짜 많이 쓰는 툴이니까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마스크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꼭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어지거든요.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도 도형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는 원형을 가지고 드래그, T, 메이크 폴리메시 3D 눌러주시고요. 자, 하이드는 오브젝트를 숨겨주는 기능인데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초록색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딱 놔볼까요? 그러면 초록색 창 안에 있었던 오브젝트는 보여지고 나머지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 안에 오브젝트가 있는 건데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여지게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깥쪽 클릭. 그러면 다시 숨겨졌던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컨트롤 시프트 하고 다시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이 반대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보여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스가 아니고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 더블을 클릭해 주시면 이 반대편도 보이니까요. 답답하신 분들은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클릭해서 이 바깥쪽 다 보이게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알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드래그를 해보면 이번엔 빨간색 박스로 변했어요. 이거는 빨간색 부분 외만, 빨간색 부분만 없애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또 숨겨주고 다시 불러오게 하면은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하면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눌렀을 때 이 상단을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이쪽 맨 위에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도 많은 툴들이 있는데 이 왼쪽 오른쪽들은 약간 이거를 잘라주는 그런 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오늘은 하이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방금 썼던 건 이 사각형 부분을 선택을 했고 그 왼쪽에 또 라스툴이 있죠? 라스툴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이 부분은 하이드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라스툴도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것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숨겨진 부분을 진짜 없애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숨겨진 부분은 없애고 싶어. 이럴 땐 오른쪽에 지오메트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델 히든 이렇게 이 툴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진짜 히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을 해도 다시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히든한 부분을 딜레트를 시켜준 거니까요. 이 부분을 딜레트를 시켰으니까 이 부분 또 구멍을 막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그 밑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클로즈 홀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은 다시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이용을 하다가 또 뭐 이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우린 모델링을 하니까 손 부분은 그냥 잘라서 없애고 싶어. 이럴 때 손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고 히든 누르고 클로즈 홀 하면은 이 손 부분이 잘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오브젝트 어떤 부분을 숨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 보여져 있는 부분은 오히려 숨겨지고 이 숨겨져 있는 부분은 보여질 수 있는 거. 컨트롤 시프트 하고 바깥쪽 드래그 하면 반전이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신 후에 여기를 뭐 이동 여기 슬커핑 했다가 다시 보여지고 뭐 빨간 부분은 이렇게 없앤 다음에 뭐 히든 시켜서 홀 시켜서
마감을 시켜주고 다시 스컬핑을 해서 뭐 그때 배웠던 댐스턴트로 좀 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마스크를 준 다음에 이쪽 부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실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비즈빌리티라는 메뉴가 보이시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마스크 기능을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줄게요. 마스크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남기고 히든 시켜주고 싶을 때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만 또 남아요. 이 마스크 된 부분만 뭐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거나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러면은 마스크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S를 그렸다고 쳤을 때 이 S 부분만 남기고 히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grow는 이제 점점점 퍼져나간다는 grow 이러면 좀 뚱뚱해지죠. 그리고 옆에 있는 shrink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클릭 안쪽으로. 그리고 그 grow all은 당연히 전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고 이 outer ring이라는 것은 지금 이 보여지는 오브젝트에서 가장자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히든 시켜버릴 거야. 하고 싶을 때 누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다시피 이 가쪽에만 남기고 나머지 다 히든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직 감이 오시지 않겠지만 이거는 많이 쓰이는 툴이기 때문에 점점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 강의는 초보 영상이기 때문에 깊게는 설명을 안 해요. 너무 길면은 쉽게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 영상은 먼저 쭉 간단하게 보여드린 다음에 중급, 심화 과정, 뭐 꿀팁 이런 거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참고 먼저 초보 영상 먼저 보면서 지브러쉬의 입문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기즈모, 이 물체를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스케일을 크게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